네, 오늘도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쪽 살펴보고 갈 텐데요. 오늘 미국에서는 4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현재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회복세가 꺾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올해 4분기 GDP도 하향 조정될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함께 내놓은 상황입니다. 오늘 밤에 발표될 GDP 수정치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에서는 1월 신규 주택 매매가 오늘 발표가 됩니다. 특히나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택 매매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 옮겨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늘 G7 정상 화상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오늘 이 G7 화상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틀 전에는 바이든 대통령도 이 G7 화상회담에 참석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어떤 뉴스가 나올지 속보가 전해지는 대로 증시에 반영이 될 가능성 높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VC가 한국의 신규 상장이 되게 됩니다.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하는데요. 골프 IT 전문 기업입니다. 일단 공모가 같은 경우에는 밴드의 최하단 수준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공모가 15,000원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증시에서 흐름 함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 가운데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채권 전문가의 88%가 2월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경제 일정 함께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